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1월 오늘 12일이죠 월요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갑자기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네 그죠? 자 분봉 매매 트레이닝 할 겸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12월 물로 모의 투자하도록 하죠. 적어놓고요. 저도 조만간에 매매 다시 재개할 생각이거든요. 분봉 매매 여러분들 주식 하신다 해서 선물 뭐 나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루드 오일 요새 기름값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매매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기준은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전에 돌파됐던 고점들이 다시 돌파되기 전에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바뀌면서 $60 정도는 지켜주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제가 한숨 자다 일어나가지고요. 목소리 톤이 영 별로네요. 좀 이해하시고요. 사실 누워서 고민 좀 했습니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잤어요 며칠. 긴장스럽고 요즘 장이 별로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좀 잠을 잘 못 자요. 되게 피곤한데 그냥 푹 자려고 하다가 너무 그렇게 또 잠 좀 이상해요 제가. 그래서 병이죠 병. 쉽게 말해서 분봉 매매 저를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 열었습니다. 일부러 방송한다고 따로 알림 안 보냈습니다. 제가 안 보낸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안 보냈지만 온에어 한다고 제가 일부러 안 날렸어요. 10시 넘었는데 그죠? 저를 위한 방송입니다. 근데 와 신우님 새벽에 가가 지금 퇴근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지지권이고 여기가 저항권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있고 그죠?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루는데 추세를 이제 돌려내려는 조짐입니다. 얼마 동안 할진 잘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하면 조금 하다 마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잘 해야 되니까. 병희님은 포트폴리오 뭐 아까 제시했던 거 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거 SK텔레콤이라 했던가 그거 그냥 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차피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 하는 거니까 분봉 매매도 좋고 다 좋은데 또 뭐 가지고 계신 거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할 수 없다. 요즘 좀 쉬어가는 것도 답입니다. 짧은 1분봉, 5분봉, 30분봉 막 돌아서고 있어요. 그죠? 여기 도치 모양이고 상방으로 일단 접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와, 근데 되게 피곤하네. 아이고.
자체가 하지도 말고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 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 하루만에 쌈바 20m도 빠지는데 참 아찔합니다. 그죠? 상방으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 지금. 명상. 병인님 한번 보고 싶네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치킨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음악 조용히 틀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왜 애매하냐. 상방으로 돌려내긴 했는데, 여기 저한테 딱 가로막고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눌림목 좀 주면 상방으로 갈랍니다. 이게 다 돌려내고 있거든. 요새 제가 하는 그 멘트 있잖아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분석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주식상초 탈출 팁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딱 붙이면 거의 끝입니다. 그것만 딱 해도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딴 거 못해도 돼요. 그게 모든 거라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말고 다른 분 더 들어와 계신 걸로 파악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분봉 매매 강의하는 겁니다. 어떠한 포인트에서 들어가서 어떠한 포인트에서 청산하는가, 그것을 잘 할 줄 안다면 주식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생소하다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차트예요. 이제 지지권을 바뀐다는 거죠. 아이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2000명 서울 강연에 100분 남았기 때문에 100분이면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해결이 거의 되거든요. 추세를 보면요. 강연의 자리 대충 한번 물색 중인데 한 50석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권에 계신 분들 1박 2일 못 오셨고 지방에서 했던 강연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한 닥터K가 찾아가는 강연회니까 서울 경기 인근에 계신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죠. 연말이라서 그긴 하여서 콘서트장 같은 건 아니니까 대관은 괜찮을 거야. 아마 큰 콘서트홀 비슷한 거 이거는 연말 공연 때문에 뭐 잘 안 될 거고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길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너무 그런가? 날짜가 12월달 보면 크리스마스 아 1월달이 뭔가 어쩜 좀 이상하더라. 야, 한 22일 정도 해버릴까? 그러면 그 다음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그냥 29일날 하면 사람들 많이 못 오실 것 같아 그죠? 막년회 하고 한다고 뭐 23일 23일은 일요일이고 22일 잠정적으로 22일 해야 되겠습니다. 22일날 서울 강연회하고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차고 일요일날 오후에 가림님하고 병인님 만나러 갈까? 인천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기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면 가요? 시간 안 걸린다. 아 그러나 저는 가림님은 그 잘 됐는가 모르겠네. 검사한다 했는데 요거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치맥을 먹는 거야. 그래서 가림님 바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라 그러는 거야. 동네가 가까운지 뭐 가까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역추세니까 가볍게 그냥 딱 먹고 놉니다. 가볍게. 왜 여기 좀 저항권이거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거 잠깐 먹고 놨어요. 이제 밑에 처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요우책책 양양 선수 입장. 이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이 1당 20 크루드오일로 1당 20 벌기. 이 부제목인데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20불만 팔았었다. 위로 간다, 야. 잠깐만, 뚝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 좀 쫓아갔는데. 18? 28?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양양 아니 모의 투자다. 진짜 아니다. 아까 딱 체결 딱 돼 좋은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양양 선수가 월급 200 준대요. 열 받아서 제가 일당 20 벌면 월 400이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제가 키우겠다고 맘먹었어요. 양양이 키울 겁니다. 여성 트레이더, 탑 트레이더로. 진짜야. 평이님도 미친 듯이 공부해봐.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요. 나 일단 딱 20 벌면 매매 이야기 합시다. 수도 딱 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좀 그래요. 연봉 3천 가지 마라. 1당 20이면 연봉 5천이다. 알겠지? 연봉 5천 내라. 공부해가지고 분봉매매 해가지고. 여러분에서 이게 쉽게 안 되긴 안 되는데 궤도에 올라가면 끝장나. 그냥 이거 저 다 온 것 같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다 사정들 있겠지만 일부러 잠깐만 아까 누가 올렸던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0만 넘었다잉. 하나는 왜 안 보여 그런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6만 7천 벌었어요. 일당 몇 분 만에 벌었죠? 30분도 안 되고 벌었어요. 자, 몇 시부터 했는가 볼게요. 20분인데 한 7분 정도 그냥 아 20분 했네. 그건 녹화니까. 양아 일당 벌었다 야. 양아 일당 벌은 거 보여줬지.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회사 가지마. 그냥 네 인생에 한번 승부 걸어버려.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도록. 넌 할 수 있어. 너 보니까 좀 감각이 있어. 여자치고 좀 대참면도 있고 하면 돼. 자, 온 에어 한다고 67분 계신데 30명이 봤어요. 30명이 봤는데 8분입니다. 채팅방에도 보면 열정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있는 분들 있죠. 다 퇴출할 겁니다. 마이 프렌드 상혁 오셨군. 저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일부러 찝찝해요. 찝찝해. 자꾸 연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 제가 문자 하나 집사람한테 받았어요. 어저께. 요즘 우리 애들이 조금 반항기인가 좀 툭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아빠한테 좀 귀엽고 상냥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냐. 난 그런 거 싫어한다고 막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좀 알뜰하거든요. 노트 제가 옛날 거 교체하면서 저는 이제 노트 8로 옮겼고 아유, 상영님이 또 굳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캡처해놓은 거 보니까 이런 문자 있네 하고 보내주는데 눈물 났어요. 사실 언젠가 하면 옛날에 분식점 할 때 헤어지면서 너무 아쉬워서 막 울고 헤어지고 가는 동안에 울고 애들도 막 그런 이야기들 문자 주고 받은 거 그걸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좀 잘못하고 있고 그런 것도 알긴 아는데 너무 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들이 이런 적도 있었는데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눈물도 났고 잊지 않으려고 어디에다가 써 붙여놓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보면 마음 처질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애들한테 못할 짓만 했습니다. 자 빠지죠. 고점으로 어느 정도 다 왔다는 게 어느 정도 느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매수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요. 그죠? 여기 저항권 아닐까? 뭐라고요?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 그죠? 여기 오면 사고는 싶은데 너무 세게 밀려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사는 걸로 한번 생각은 해보긴 할게요. 일단 벌었는데 괜히 들어가가지고 깨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만은 여기 딱 오면 매수하면 와 너무 세게 밀리는데 이렇게 이제 잘 봐야 돼. 너무 세게 밀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래꼬리 땡기려고 폼 잡죠. 아래꼬리 땡기나?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11시죠.
얘들이 미쳤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왔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틀치 일단 버릇 갔다야. 너 회사 가지마. 미친듯이 공부해. 트레이더 해, 트레이더. 내가 가르쳐줄게, 진짜야. 나 뭐 이게 좀 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전업해봐. 한 2,500 있잖아. 돈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야. 사사사사 해봐. 할 수 있어. 양이야, 내가 300으로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여줄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랑도 아니고 그냥 레이스 했던 기록이 다 있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왜냐면 야, 1,903명이네. 강의실 잡을게요. 12월 22일 날 잡을 겁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안 됐어. 한 40분인가 밖에 안 됐어. 30-40분. 40만 벌었다. 할 수 있다. 근데 깨질 때도 그거 더 깨진다. 어려워. 쉬운 거 아니야. 그럼 그럴 수도 있는데. 나조차 믿기 힘들지만 나에겐 종종 크게 부끄러울 건 없지. 뭐가 부끄러워. 부러웠는데. 잠깐만. 자, 5월 18일 작년 5월 18일부터 39일 동안 했어. 39일 동안 여기 밑에 보면 있어요. 잠깐만, 이건데 왜 이렇게 좁혀야 되겠다. 잘 안 보이네. 39일인데 왜 33일인지 이게 마지막 날 맞나? 맞는 것 같네. 맞아요. 이 뭔가 하면 300만원 시작해가지고 15거래일 만에 1000만원 벌었거든. 1100만원, 10만원, 20만원, 14만원, 그 다음에 27만원, 80만원, 30만원, 90만원, 40만원, 60만원, 30만원, 60만원, 150만원, 140만원, 100만원, 240만원 하다가 500만원, 600만원 탁 깨져. 이날이 이제 그 불쇼한 날 있잖아. 그날 까분다고 달라들어가지고 1000만원 벌었다고 한번 승부 걸었다 그냥 바로 반토막 났어. 그러고 난 다음 잘 안 깨져.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잘 안 깨지는데 이날도 크게 깨졌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플러스 600만 내고 쉽게 말하면 더블 내고 그냥 끝낸 건데 총 여기 중에 며칠 깨졌냐. 3일밖에 안 깨졌잖아 누적으로. 그치? 최고 수익은 400%, 한 달 만에 400%.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나도 더 멋지게 해내려고 뭐 준비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저께 자꾸 양양 선수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연애 방송합니까 하던데. 참 찌질하긴. 한 사람의 선수를 키워내고 싶은 그 트레이너의 마음을 모르고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걸 모르고 헛소리는 삐삐하고. 양양이가 지금 내하고 몇 살 차인데 양양이가 저 사귀어달라고 제가 애원한데 사귀어주겠습니까?
너 아까 그거 10배 갖고 있잖아. 2400 갖고 있잖아. 300에 10배 갖고 있잖아. 거의 딱 시드머니를 한 400, 500만 가지고 하는 거야. 한 계약만 딱 갖고 하는 거야. 나중에, 지금 말고. 그러면 나중에 처음부터 잘 못하겠지. 처음부터 잘하면 뭐 이 사람이냐. 13년 했다. 13년. 그러니까 그나마 잘 안 깨지고 뭐 하지만 그래도 깨진다니까. 그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트레이닝.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알겠으니까 한번 잘 따라 와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만, 걔는 까부다 일당했는데 까질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2분 됐냐? 한 2분도 안 됐냐? 한 2분 걸었다. 얼마나 됐다. 이제 수도하자 진짜로. 이제 안 해, 진짜 안 해. 머리 해놓고 또 하다가 난 좀 박살나잖아.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양아, 나는 내년부터 시작할란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니는, 그, 뭐야, 모의 투자, 11월 20 며칠부터 하고, 난 내년부터, 실전할까? 실전해서 하루에 50만원만 벌까? 너무 많나? 나도 하루에 20만원만 벌란다 그냥. 하루에 50만원 벌면 얼만 줄 아냐? 니가 동급 최강 되는 거야. 천만 되는 거 천만원. 응? 야, 이거 결국은 죽으려고 하는 폼인 것 같은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뭐 보고? 이거 큰 엉덩 떨어지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2만 원이다. 내 일당 했다. 이제 그만. 나 일당 했다. 50만 원 했다. 이제 안 해. 이러면 동급 최강 될 수 있다, 양양아. 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양양아 하니까 혼자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하려고 양양이를 하나의 매개체인 겁니다. 대화하듯이 하는 건데 분봉 매매 연습하시면 돼요. 치킨집 하루 이빠이에도 10만 번다고요? 참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저 오뎅 집 할 때 하루 쫙 이래가지고 순수익이 아니라 8천원 번 적도 있어. 8천원 새벽에 시장 가가지고 6시에 가가지고 파, 무, 오뎅, 떡 등등등등등등등 장 봐가지고 다시 탁 끓이고 그 다음에 토스트 준비한다고 양배추 팍막 쓰리고 이래가지고 준비 딱 해놨는데 하루 종일 8천원 팔았어요. 그래서 자영업 한 사람들 기분 어떤지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허탈한 줄 알아요 진짜. 여기 이제 꺾인다. 그지? 쌍봉. 그럼 어떻게 바뀐다? 아직 그렇게 완전히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이래 탁 돼버리면 확 꺼버리면 돼. 여기 쉽게 말하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잖아. 여기 고점,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음봉이 자꾸 크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밑으로 쳐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가 이제 좀 지지권인데 아직 하면 안 되겠다. 밑에 좀 쳐질 것 같아. 애매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한
지지권인데 팍 깨지면 여기까지 빠지거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이다. 전화도 안 터져, 인터넷도 안 터져, 니 속만 터져. 야, 이거 자꾸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보세요, 빠질 거, 밑으로 빠질 것 같다니 빠졌잖아요 지금. 그냥 뭐 겐또 아닙니다 진짜로. 세유룡 실컷 자기가 종목 다 뽑아놨던 거 네, 쇼핑도 못하고 속쓰리지. 괜찮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안 죽고 살아남아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 있다고. 죽어서 문제지. 중단이 뭡니까? 그냥 물 타고 신용 물방 해가지고 그냥 막 어린데 한 게 문제지. 살아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아, 여기가 지지권 맞긴 맞는 것 같아. 여기 잠깐. 그지?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바꾼 게 있거든. 뭔가 하면 깨지냐? 아니 다스틱 안에 맞춰낼 자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짧은 폭 안에는 맞춰낼 자신 있다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그 횟수를 자주 하면 목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타, 완전 단타 되는 거지. 그러다가 뭐 길게 쭉쭉 끌고 갈 때 끌고 가면 되는데 확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쉽게 말해서 쭉 끌고 가가지고 많이 먹을 확률, 내지는 짧게 짧게 해가지고 6만원,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먹을 확률 생각해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야 이건 안되겠다 손질해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하나 손절했어요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 템포 쉬고 갑니다. 음악 듣고 계세요.
지금 지지권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좀 애매하죠. 일단 그 대여 계좌들 하지 마세요. 그냥 실계좌 하세요. 실계좌 증거금 빌려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 마세요. 여기 지지할 것 같단 말이지. 여기가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안티는 확실하게 하나 있네. 싫어요도 하나 있네. 상관없어요. 일동 불고 있는데 뭔 싫어야? 똥소리 같은 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하자고 제 생각을 바꿀 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이야기 들었으면 얼마나 세이브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보고 있냐? 여기서 던질했어. 여기서 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 10몇 프로 올라갔어요. 27만원에서 31만원 4만원 올라갔잖아요. 4만원 4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0몇 프로입니까? 10 영영아 몇 프로야? 빨리 계산해봐. 27에다 4만원 같으면 10%에다가 13,000원이니까 15% 이상 먹었어. 여기 그러면 8일 올라갔잖아요. 15% 먹었고 8일 올라갔어. 8일 맞죠? 9일입니까? 8일입니까? 여기니까 8일 맞아. 그죠? 내가 기억하거든. 아유, 앞에 뭐 많다. 아유, 저기.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요. 근거를 대고 저는 그냥 뭐 혼자서 소설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아닙니까? 여기부터 8일 올랐어. 그리고 여기 전 고점이야. 31만원. 그죠? 그리고 그 위에 32만원 있어 또. 그죠? 31만원과 32만원의 저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8일 올랐으면 시총 3위 아닙니까? 3위. 3위가 15% 올라가면 작게 올라간 겁니까? 4일 정도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던지고 30만원 딱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요 날이 딱 왔어요. 요 날 7일 딱 매치 되죠. 이날 들어갈 수 있어. 양봉인데 가만 펴놓고 가만히 있었어. 왜? 10월 5일이거든요. 기억을 다해. 왜? 상황을 기억하거든요.
10월 5일 날 볼래요? 요, 이날이에요, 이날. 박살나가 다 던지자고, 다 던지고 있는데, 이날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그리고 우리는 현금 확보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피했잖아. 그래서 안 샀어. 살짝 이야기도 안 했어. 사실, 타이밍 났는데요. 안 삽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랬어요. 작살 났어요, 작살. 한 번이라도 사자 한 적 있습니까? 31만원에서 얼마 왔습니까? 11만원까지, 11만원. 이런 데서 막,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가지고 던졌다든지, 다음 타이밍 노리는데 타이밍 안 나오면 그냥 패스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안 두드려봐도 되잖아요. 여기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기. 이 매수 시그널입니까? 매도. 기회 주는데도 안 빠져놓으면, 여기서 이만큼 반등 한번 나왔잖아요. 21만원에서 24만 5천까지 갔잖아요. 이것도 저항 24만 5천원이 있다고 그만큼 얘기했고, 그죠?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3만 3천원 올랐지 않습니까? 10몇 프로 또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럼 끊고 나와야지. 그죠? 근데 뭐 이런데 물려있으니까 어떻게 끊고 나오겠습니까? 아, 반등해라. 밑으로 착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총이 얼마 날라갔다 합니까? 5조가 날라갔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시총 삼성전자 우량주 우선주 빼고 나면 이게 4위잖아요. 시총 4위가 22% 빠졌습니다. 끝났어요. 바이오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 5% 딱 깨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안 던진 사람 한 두 명은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신우님 잘 주무시고. 고려아연 왜 등록이 안 돼있지? 올라가 샀으니까. 동기화 적응한대요. 됐고. 이거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박살나는 장에서도 포트폴리오 뭐 크게 플러스는 아닙니다만 플러스 유지하면서 가요. 그죠? 앞에 한 포트폴리오에서 한 2% 깨졌잖아요. 이거 뭡니까? SK이노베이션하고 LGU플러스 때문에 깨진 거 있죠? 이번에 많이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어떻게 100% 다 먹어요? 깨질 땐 짧게 깨지고 먹을 때 좀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먹을 때 짧으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포트폴리오 또 누적으로 또 수익 나고 가는 겁니다. 우상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100%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없어요. 이 세상에. 100% 다 먹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지에서 사서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나가고 손절은 미련 없이 하고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으로 하면 된다고요. 책상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주식 상처 탈출 팁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것만 딱 하면 끝난다니까요. 솔직히 그래가 안되면 오세요. 그룹과에 해드릴게. 1대1 하든. 이번에 양양 선수하고 우리 건철 형님하고 세유리하고 오잖아요. 제가 돈 달라 그랬습니까? 야, 그룹은 솔직히 무료로 하기 좀 뭐하지? 돈 좀 내라 그랬습니까? 무료로 간다 그랬어요. 무료로. 그 대신 마음을 좀 달랬습니다. 마음. 이번에 아쉬움을 좀 설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야간 선물 한번 볼게요. 야간 선물 볼 필요도 없겠다. 그냥 야간장 보면 되겠다 일단. 야, 미국 좀 빠지고 있네. 아, 이거 뭐 어제 거 맞습니까? 아니죠. 야, 얘들 왜 이런가 몰라요. 한참 딜레이 있어요. 한 시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야, 참. 중국은 플러스 마감했어요. 양호. 그럼 선물로 봐야 되겠다. 약간 빠지고 있네. 그죠? 금이 다시 꼬꾸라지고 있어요. 주식하고 금하고 거의 반대입니다. 반대. 미국이 작살날 때 금이 좀 반등하다 미국이 반등하니까 다시 꼬꾸라져요.
야간 선물 시장 마이너스 0.39, 외국인 1,400개 때리고 있습니다. 옵션은 13% 풋 플러스. 자, 조금 주목할 만한 거 있어요. 평소하고 뭐 좀 다르다 생각 안 하십니까? 풋 옵션은 많이 오르는데 콜 옵션 잘 안 까져요, 많이. 그죠? 콜 옵션이 반등할 가능성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13% 올라가면 이게 한 17% 18% 막 이게 까져야 되거든요. 까지는 폭이 더 작잖아요. 올라가는 폭은 큰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나중에 풋을 작살내면서 콜을 좀 들어 올리면 프리미엄이 빠지거든요. 그래야 될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위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양이 지금 들어갔는데 돈 좀 세보지. 아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딱 선 꺼놓고 딱 나니까 여기 잘 못 넘어가죠. 그죠? 허니 거거이야 이거 딱 이제 좀 끌 줄 알잖아. 그죠? 야, 이거 좀 조정 받을 모양입니다. 여기를 안 깨야 되거든 사실은. 20일을 요렇게 요렇게 가던 요거 20일 안 깨야 된다. 근데 팍 깨지고 자꾸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지지하려고 노력을 되게 하는데 여기 쉽게 못 넘어가고 있어. 이렇게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상상하던 추세 깨졌거든. 요거는 비교적 지금 추세 선으로 좀 안 맞아. 요런 식으로 깨졌어.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깨지면 안 된 자리야. 무슨 자리? 넥라인. 모가지 따였다고요. 피 철철 흘리면서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잘. 여기 안 깨졌어야 돼. 이 강력한 저항입니다. 밑으로 처지네. 영영아 월급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눈 튀어나올 만한 매매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1700씩 왔다갔다 플러스 그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20개씩 가지고 하니까 와 밑으로 쳐진다. 우와우. 우와. 아, 여기 이제 깨지잖아. 그죠? 반등 나오면 밑으로 때리면 돼요. 저도 참 어지간하기도 어지간합니다. 자다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잘라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평소보다 일찍 누웠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땡기네. 여기 저도 내년쯤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때는
정말 욕심 다 버려야 되겠습니까? 저도. 전략을 어느 정도 수립했어요. 지금처럼 하는 짧은 매매 안 납니다, 그냥. 5만원, 10만원, 5만원, 6만원, 이러다 보면, 40만원, 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이번에는 조금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 채팅으로 안 날리고, 채팅으로도 좀 날리긴 날렸는데, 나중에 방송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딱 올라가면 매도 한번 때려볼랍니다. 여기 7이 여기 딱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하루에 50만 벌었다 생각하니까. 야. 뭘 매도를 때려요? 하지 마라. 아, 웃겨. 자야 되겠다, 그래. 괜히 매도를 때린, 뭘 매도를 때리노, 그지? 다른 분들도 많이 주무시러 가시네.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딱 한번 때리고 잘할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진짜로.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죠? 뭐 하는 건가 하면 중간에
매수 매도의 힘의 세력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방을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지지저항에서 저항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 나중에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권에서 매도, 저항권에서 매도 딱 때려놓고 밑에 그냥 대놓는 겁니다. 한 서너 틱 안에는 얼추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한개 약가지고 있으면 한 4만 원이에요. 두개 있으면 한네 틱이면 그죠? 8만 원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추가해 나간 겁니다. 아까 밑에 빠질 때 그냥 짧게 그냥 손절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저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길게 쭉쭉 들고 가는 것도 뭐 끝내주고 가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그냥 패스해 버리고 많이 가든 말든가 그냥 한번 들어갈 때한 6, 7만 원 먹기 그거 할 생각이에요. 제 생각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이제 많이 그쪽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여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요. 그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길게 못 먹, 크게 못 먹어도 짧게 먹고, 짧게 먹고, 짧게 먹고. 그래도 몇번 횟수를 더 하면 55만 원이 플러스 되잖아요, 지금. 저는 제 트레이딩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 좀 쭉쭉쭉 들고 갔거든요. 근데 들고 갔다가 먹은 거 토해내고 이러면 되게 안 좋아요, 기분. 그러면서 막 말려요, 매매가. 그래서 던지라고 막 수익 차익 실현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매도 시그널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갔다가 2만 거 갔으면 지금 목표치보다 어느 정도 더 왔다 싶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도 어느 정도 왔거든. 그러면 음봉 깨지는 월성 깨진 엄봉이 뭐?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끊어내야 돼. 그래 수익을 잘 챙기지.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다 토해내고 그냥 마이너스 돌아서거든요. 그럼 개판 돼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밤늦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던 거또 했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연습 좀 했고요. 감각 잃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매매에 몰두하고 계신 분들 내지는 열정 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수 있다고. 일당 20만 원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금방은 안 돼요. 금방은 안 되는데 열심히 하시면 모의 투자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겁니다. 자, 방송 안내 좀 전에 나갔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1900명 돌파했습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여러분들 찾아간다 했으니까 서울 강연회 50석짜리 제가 구해서 1회 강연회 14명 오셨고 2회 강연회 30분 오셨고 이제 3회 강연회는 50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오셔서 닥터 K가 그동안에 13년 동안의 노하우 가감 없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니까 SNS 공유 좀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또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4천 될똥 말똥입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